이렇게 쉬어. 좀만 기다려. 왜 지네 살뚜? 18번째 이야기 띠에꺼. 나뭇가지에 새처럼 날아든 솜사타. 뭐해 방글씨? 어 미안 똑딱똑딱.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. 다시 해봐. 나뭇가지에 새처럼 날아는 솜사탕. 뭐하니? 신경 쓰셔. 다음 주에 놀이방에서 화계회가 있어. 얘 뚱이랑 저랑 짝이어서 듀엣곡을 부르기로 했거든. 얘 그런데 왜 노래는 뚱이만 부르니? 아 방글씨는 속담 담당이야. 듀엣이면 같이 불러야지. 꼭 노래도 못 부르는 게 지 혼자 부르려고 그래. 웃기셔. 이만하면 가수지. 얼굴 이뻐, 목소리 좋아. 뭐가 문제야? 봉구도 노래하고 싶지? 한번 불러봐. 자, 사실은 제가 한 노래 합니다. 어머, 그래? 나무가지에 새처럼 날아든 솜사탕. 어떻습니까? 멍. 봉구야, 효과음하는 게 훨씬 낫구나. 그럼 연습 열심히 하거라. 봉구씨, 다시는 노래 부르지 마. 나뭇가지에 새처럼.